네, 여러분 그 음악 감상 잘 하셨나요? 네. 예.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그 함께 전반부에 있었던 그 유석 씨의 발제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저와 유석 씨의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논평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죠. 1인칭 철학, 2인칭 철학, 3인칭 철학이 말이죠. 네. 개념이 좀 모호해서 잘 캐치가 잘 안 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이나요? 그 인칭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소설 같은 데서도 그 작품 바깥에 있는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작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표현할 때는 그 기술할 때 3인칭적인 시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아 나는 어떻게 느끼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기술할 때는 1인칭적인 시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철학에서도 완전히 그 세계와 동떨어져서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그 기술함으로써 철학을 성립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3인칭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서 있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거야말로 진짜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을 성립시키려는 관점이 1인칭적인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2인칭적 철학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철학이라는 게 그 세계라는 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인주 선생님. 예, 박인주입니다. 그 1인칭, 3인칭 말씀 주셔서 그 좀 확장 연장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학문에도 1인칭, 3인칭 학문, 1인칭 학문, 2인칭 학문, 3인칭 학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문이라는 것은 그 보면은 우리가 현재 저의 지식으로는 객관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그러면 이제 이게 막스 베버로 올라가면 뭘 가치적이냐, 가치 개입적이냐 이런 이제 용어로까지 이제 등장이 되는데 그게 3인칭 학문이라고 했을 경우에 뭘 가치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이런 관점이 이제 제 3인칭적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학자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문하는 자세, 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3인칭적인 학문을 해야 학자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삶이라는 개인의 삶이라는 형태로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학자이기 전에 인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인칭적 삶을 살아야 그 좋은 삶, 훌륭한 삶이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인칭, 3인칭 학문의 적용 문제 그리고 3인칭 학문을 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의 2인칭과의 관계 이걸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양의 학문의 어떤 길은 그 경향성은 3인칭적인 탐구였죠. 그리고 이러한 3인칭적 탐구를 방법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막스 베버의 가치중립성 혹은 몰가치성 이런 것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반론이 20세기에 제기되어 쓴 것. 그 타마스 쿤이라는 미국의 과학사학자가 그 자기 나름의 서양의 과학사를 연구하면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서양의 과학을 그 추동한 어떤 거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거대한 이론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근대 그 고전 역학을 들 수 있고요. 저는 근데 현대에 오면은 그 타마스 쿤의 그 지적이 조금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마스 쿤에 의하면 각 시대에는 그 시대를 리드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게 마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타마스 쿤이 살았던 20세기에는 이러한 그 이론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20세기를 양분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지금도 그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통합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타마스 쿤의 공헌은 그 과학자들의 그 공동체에서 어느 이론이 그 적합한 이론으로 채택이 되고 살아남는가 그리고 어느 이론이 부적합한 것으로 폐기되는가 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3인칭적인 객관성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게 타마스 쿤의 지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이론보다 더 엘레간트한 이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더 우아한, 더 아름다운, 혹은 더 간명한 이런 그 지금 제가 표현한 형용사들은 다 과학과는 그 어울리기 어려운 미학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타마스 쿤의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그 발표를 그 과학철학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동설 말입니다. 즉 그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나머지 별들이 지구를 그 축으로 해서 그 회전한다. 라는 게 천동설이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에 의해서 깨진 걸로 이해합니다. 즉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이고 다른 지구를 포함한 다른 나머지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 돌게 되어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두 패러다임을 비교한 그 과학철학학회에서의 발표자에 의하면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동설도 천동설에 그서 동원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그 작동을 시켜보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심지어 그 과학계에서도 부동의 패러다임으로 분립해왔던 거고, 즉 과거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지동설과 비교했을 때 천동설은 우리가 아다시피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전원의 보조가설 그런 악명높죠.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만 가지고도 그 태양계에서의 별들의 운동을 그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엣지를 가진 게 지동설이고 그래서 지동설이 택해지는 거라는 거죠. 즉 그분의 발표의 요지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 맞고 틀려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을 폐기하게 되고 더 편한 쪽의 그 패러다임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분이 그 발표에서 직접 그 예를 들지 않았지만 저는 도스와 윈도우의 차이를 학생들에게 제 수업 시간에서
흔히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배울 때만 해도 윈도우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도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체계를 움직였죠. 그래서 도스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컴퓨터 작업을 명령어를 기억을 해뒀다가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식으로 그 운영체계가 돌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복사를 하려면 그 컴퓨터에다가 copy라는 명령어를 쳐주면 그 해당 파일이 복사가 되고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주면 그것도 시스템이 알아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우리가 그 명령어를 다 기억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 이외에도 번거로움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윈도우가 나왔을 때는 제 기억도 지금 생생한데 윈도우 체계가 너무 불안정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수시로 다운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중한 파일들을 많이 잃어버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도스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안정된 체계이고 윈도우는 그 안정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은 뭐 도스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윈도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어떤 우리 그 테크놀로지에서의 그 패러다임 전환도 도스는 틀렸고 작동이 안 되는 체계이고 윈도우는 맞고 작동이 잘 되는 체계여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가치관 편해야 되고 또 멀티태스킹이 되어야 하고 뭐 굉장히 아름답고 유저 프렌들리 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도 예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도스를 버리고 윈도우를 사용하게 된 거 아닐까? 마찬가지 일이 혹은 아주 그와 상당히 비슷한 일이 우리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택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는 게 이제 그 어떤 과학을 바라보는 또 다른 그 시각인데 제가 너무 그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핵심은 과학에서의 선택 가설이나 이론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타마스 쿤의 과학사였던 그거를 기억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수환 선생님. 네. 1인칭적 사유, 2인칭적 사유, 이제 3인칭적 사유 뭐 세 가지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다 그 사람이 하는 사유의 방식인데 1인칭, 2인칭, 3인칭 다 한꺼번에 그냥 무슨 관계의 철학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로 뭉뚱그려서 생각해서 1인칭이 편할 땐 1인칭 뭐 2인칭 4인칭 편할 대로 지금 뭐 토마스 쿤 이야기를 했다시피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이걸 뜯어내서 나는 2인칭적으로만 하겠다 뭐 1인칭적인 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인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은 아까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투성, 내 던져진 존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우리가 막 그냥 딱 태어났다 세상에 세계 내 존재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불교의 연기처럼 이런 그 줄기를 타고 나는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네, 뭐 바람직한 거나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는 그냥 뭘 가치적으로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는 뭔가 그 실존주의에는 그게 좀 통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답답한 느낌, 허무한 느낌 오히려 무아의 이야기를 하는 불교의 연기술이 오히려 더 충만한 가슴이 충만한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편리함 이런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나요? 네. 네, 지금 그 박덕성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그 면모는 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일 경우 그 1, 2, 3인칭이 골고루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그 셋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셋 중에 어느 하나에 또 그 하나를 이렇게 띄울 필요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 저는 뭐 2인칭에 올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동서의 사유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2인칭이 소외되거나 잊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였고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쓰임새에 따라 1, 2, 3인칭이 다 그 용도가 있죠. 그것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각자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는 그 1, 2, 3인칭이 분명히 그 다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런 그 다름에 대한 감수성이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그 제가 공부해온 바로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의 경우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유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 그 철학도들이 불만이 좀 있죠. 두루뭉술이 아니라 가릴 거는 가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재배열할 것들은 또 재배열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도를 통한 사람은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건너뛰면 그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게 분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할지에 대한 그 훈련을 꼭 시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주 정확한 주목을 찌르는 말씀인데요. 그 하이데거가 사람을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 작품은 그의 대표적이기도 한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존재와 시간이 결코 연결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후설이 그 하이데거에게 지금 대학에 교수 채용 공고가 났는데 하이데거 너 지원해봐, 내가 추천해줄게. 그동안 써놓은 책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 내가 출판해줄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미완의 원모인 존재와 시간을 교수 채용을 위해서 후설에게 그 제출을 했고 후설은 그 미완의 원모를 본인이 그 편집해서 운영해오던 현사학 동고의 부록으로 통째로 실어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후설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실어줬습니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집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 경악을 했죠. 알고 보니까 후설을 비판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러지. 내가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던 호랑이네. 뭐 이런 막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놀랜 그 다음에 실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백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존재와 시간을 그 여백에. 뭐 여하튼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그 좀더 확장 보충을 해서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군이라는 게 박덕성 선생님이 잘 인용해 오신 그 불교 철학의 연기와 맞아떨어지는 개념입니다. 여군이라는 표현이 역사와 운명이라는 그 두 말을 하나로 조합을 하는 하이데거의 신조거든요. 그래서 그 여군에 대한 파트는 그 인간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하는 존재와 시간과는 별도의 작품들에서 여군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가 소개가 되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사실은 그 여군에 대한 사유는 이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서두로 출간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유의 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두 가지 지적을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가 그 역시하고 또 나갈 진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토론 모드로 두고들고 그 수업 말미에 여러분하고 다시 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꾸러미들을 제시하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관련된 후속작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우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 출간 후기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교수님의 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은 이제 교수님의 이전 책들과는 조금 다른 구도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접근하는 구도자의 일기,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이었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목에 등장하는 구도자라는 단어를 보고서 이 책이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의 윤리관이나 종교관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한 권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 대한 주석서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철학적 탐구의 번역자이시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철학적 탐구를 가지고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해오신 만큼 새로 출간된 이 주석서에 그동안 축적된 교수님의 연구 성과들이 다 집약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거든요. 또 분석 철학을 서양 철학사에 투영한 역사적 분석 철학이라는 책하고 또 분석 철학을 쟁점별로 연구한 분석 철학의 쟁점이라는 책 역시 출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이 책들도 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깊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 권의 책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동안 교수님께서 수행해 오신 비트겐슈타인 그 연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책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치 그 비트겐슈타인이 저의 아바타이거나 혹은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아바타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1889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작고를 했으니까 환산해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지금 제 나이쯤에 세상을 떠난 셈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평생의 연구와 강의를 결산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 퇴임도 2년 반 정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야만 저의 다음 행보도 불가분할 것 같습니다. 불가분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제가 친 비트를 비트겐슈타인에게 친 비트를 청산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청산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겠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각각 그 네 권의 책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구도자의 일기,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이라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라마톨로지에 관하여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데리다가 완결된 책하고 진행형인 텍스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과 텍스트의 구분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책이라는 것은 완결된 거고요. 첫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데리다가 이해하는 텍스트는 그냥 진행형이고 끝이 없는 거죠. 이 구분에 따르자면 비트겐슈타인이야말로 그 생전에 출간한 논리철학 논거라는 짧은 책 말고는 책다운 책을 쓴 게 없는 셈이 되어버리네요. 다 나머지는 그냥 쓰다가만 것들인데 그 대신에 그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일관되게 일기라는 텍스트를 썼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이틀 전까지 그 일기를 썼다. 그냥 일기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항암제 투여도 그 거절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쓴 내용도 아주 탁월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철저한 철학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생전에 냈다는 논리철학 논거라는 책도 사실은 종군 일기를 편집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일기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철학을 읽어내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겐슈타인의
근면 정신을 본받아서 일기를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원 거이기도 하지만 뭐 일기만큼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그 꼭 일기를 써보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비켄슈타인의 일기를 보면 그가 매우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결벽성을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켄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윤동주라고 생각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래서 그 구도자의 일기 그리고 부제는 비켄슈타인의 삶과 철학이라는 제가 준비 중인 그 책에서는 비켄슈타인이 택한 그 신선한 삶의 여정으로부터 윤리, 종교, 언어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나름의 관점에서 조명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중에서 전쟁일기라는 책으로 출간된 작품이 있죠. 그래서 비켄슈타인의 실제 책들 중에서도 일기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그 윤리나 종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구도자의 일기라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이나 수리논리학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종교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잘 발견되지가 않죠. 근데 그런 비트겐슈타인의 면모들을 부각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인데 다음으로는 그럼 지금 준비 중이신 철학적 탐구 주석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 30년간 해온 대학 강의와 대학원 세미나 그리고 저의 연구를 한 권의 주석서에 그 담아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학적 탐구를 이루고 있는 693개의 절 하나하나의 그 나름의 주석을 학생들과의 토론과 함께 덧붙여서 원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방금 전에 소개한 구도자의 일기, 비켄슈타인의 삶과 철학이라는 책과 한 짝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도자의 일기와 한 짝을 이루는 철학적 탐구의 주석서가 있고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그 강의와 논문들을 집약한 책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준비하시고 계신 그 분석 철학과 관련된 두 권의 책들은 어떤 책들인지 궁금합니다. 분석 철학의 쟁점, 역사적 분석 철학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그 스크린에 나오는 세 사람이 맨 왼쪽이 프레게, 가운데가 비켄슈타인,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비켄슈타인 때문에 은퇴를 할 결심을 했던 러셀입니다. 네, 그 사실 프레게도 비켄슈타인을 찾아갔었죠. 근데 프레게는 그 본인이 연로한 그 나이를 핑계를 들어서 러셀에게 가보라고 했는데 저의 하나의 가설입니다. 프레게는 비켄슈타인한테서 좀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나한테 돈빌 호랑이일 것 같은데 러셀한테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그 비켄슈타인이 쓴 작품들에 보면 프레게에 대한 아주 신랄한 또 비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비켄슈타인을 피한 프레게는 러셀과는 달리 그렇게 크게 비켄슈타인에게 시달릴 필요는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 분석 철학을 주제로 저는 두 권의 책을 준비 중입니다. 하나는 분석 철학을 서양 철학사의 지평에서 조명해보는 역사적 분석 철학이라는 연구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분석 철학의 주요 쟁점들을 선별해서 공부하는 분석 철학의 쟁점이라는 연구서입니다. 역사적 분석 철학이라는 그 저의 책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 철학과 근대 유럽의 과학 철학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의 책인 분석 철학의 쟁점은 현대 언어 철학과 과학 철학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 철학과 근대 유럽의 과학 철학이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 철학을 연구하신 책과
또 현대 언어철학과 과학철학의 주요 쟁점들, 분석철학적 쟁점들에 대해 한번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그 꾸러미는 이제 철학적 동역학에 대한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다른 주제 중에 하나로 철학적 동역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유로부터의 출판 기념 인터뷰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철학적 동역학을 다룬 미출간 원고들도 지금 학회에서 몇 번 발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힘과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그 물리학의 분야인 동역학에 철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저한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근데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동역학의 역자가 힘역, 변화할 때 또 역, 시간역, 그다음에 역사라고 할 때 그때 역자를 이제 네 가지 개념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하셨죠. 또 철학적 동역학에 대한 이전 학회 발표에서는 니체와 들레즈의 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동양 철학의 사유에 대해서까지 고찰하는 일종의 크로스오버 작업도 수행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역 개념과 동서 철학 사이의 크로스오버가 어떤 방향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지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교수님께서 구성하시는 철학적 동역학이라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궁금합니다. 철학이 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다 라는 비텐슈타인의 그 말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제 작업이 비텐슈타인의 철학이 그러한 것처럼 좀 파편적인 그런 상태에 그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불교가 중관 철학이라는 해체 불교 이후에 파움 철학을 만개시킨 것처럼 저도 칸트가 수행한 형이상학 비판을 반석으로 헤겔의 형이상학이 꼽힌 것처럼 그 저 자신도 비텐슈타인과 데리다의 해체 이후에 형이상학을 새로운 스타일로 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모델로 삼는 것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인데요. 그 책에서 화이트헤드가 이론 물리학을 바탕으로 과정 철학을 전개한 것처럼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그 모색해보는 형이상학이 철학적 동역학입니다. 비트겐슈타인과 데리다 이후의 형이상학은 어떤 형이상학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이시면, 사실은 두 비트겐슈타인과 데리다는 형이상학에 반대한 사람인데도 그 이후에도 형이상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런 철학적 동역학이 이전에 교수님들이 하셨던 작업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교수님은 비트겐슈타인과 특히 하이데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셨는데, 철학적 동역학은 이런 논의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저는 그동안 양의 동서, 시간의 고음을 달리하는 텍스트들을 서로 교차해서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크로스오버를 지향해왔죠. 철학적 동역학도 동서 사유의 크로스오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 이전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해온 작업이 탈형상학적인 현상학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철학적 동역학은 그러한 현상학적 해체 작업 이후에 새로운 차원에서 형이상학을 모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탈형이상학적 현상학 이후에 새로운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적 동역학이 2인칭 철학의 적용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철학들이 우리 1인칭적인 내적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철학, 아니면 바깥에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바깥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 대한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3인칭적 철학에서 이렇게 쌓아 올려졌다면, 철학적 동역학은 그런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을 비판하면서 2인칭 철학의 관점에서 형이상학을 수행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정복을 짚어내셨습니다. 저의 생각을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은 저희 부모님과 주석씨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철학적 동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전개하려고 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가지 역,
표현이 등장을 했죠. 그 힘 역사하고 변화할 때 역사, 그 다음에 책력 역사, 그 다음에 지나갈 역사. 근데요, 힘, 힘력에서의 힘의 변화를 그 시간과 역사의 맥락에서 통시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이 철학적 동력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역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이 네 가지 주제, 즉 힘과 변화와 시간과 역사를 하나로 풀어내고 엮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상당한 모험인데 저는 모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이 그이 초래하는 영광도 있지만 또 좌절도 있죠. 그 학자들에게 까이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저를 비판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 발로 찾아가서 함께 토론하고 까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변화가 어떻게 그 시간과 역사의 지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우리가 보통 그 특정한 철학적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입장에서 다루는 철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교수님께서 철학적 동력학을 지금 구상하시면서 주로 참고하거나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저의 철학적 동력학이라는 프로젝트의 그 본진 네 가지 개념, 힘과 변화와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각각 한 편 이상의 글들은 그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더 많은 그 보완을 해야겠지만 일단 그 제가 준비해 놓은 밑그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힘을 다루는 동력학에서는 니체, 하이데거, 들레즈 그리고 동양의 샤머니즘과 인도의 신화가 어떤 주요한 재료가 되겠고요. 변화를 다루는 동력학에서는 동양의 주역과 불교의 연기론 이런 것들이 제게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동력학에서는 그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인 앙리 베르송과 현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논쟁 그리고 카이로스적인 시간관과 크로노스적 시간관이라는 이러한 철학적인 그 시간관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출처가 되겠고요. 끝으로 역사를 다루는 동력학에서는 헤겔이 중요한 출처가 되겠습니다. 힘, 변화, 시간, 역사라는 각각의 주제마다 각각의 또 철학자가 등장하는 거네요. 니체, 하이데거, 들레즈, 베르그송, 주역, 연기론, 그리고 헤겔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들은 지금까지 논의들을 좀 다 종합하는 질문들인데 저희가 그동안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꽤 먼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1994년에 출간하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30년 시간 동안 7권의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철학의 분야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회상하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바람이나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것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길로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정과 대학과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출간한 한 권 한 권이 모험의 산물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금기의 영역을 깨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깰 거는 누군가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금기의 영역을 깨는 저 7권의 책이 20세기에 나온 책들도 포함해서 7권이 다 아직까지 절판되지 않고 그 도서 저 서점에서 그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보통 인문학 서적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절판이 되고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운명으로 빠지곤 하는데 제가 내 그동안의 일곱 권의 책들은 물론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다 살아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부족하지만 저 자신을 믿고 앞으로도 그냥 끝까지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 자신이 뭐 다른 재주도 없더라고요. 있는 그 걸 가지고 끝까지 가보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그동안 출간하신 저술들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작품이나 가장 아쉬웠던 작품 같은 것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만져서 아프지 않았던 손가락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 권 한 권이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진통의 산물이다 보니까 일곱 권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애정이 갑니다.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작품들에 대해서도 편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저서들과는 별개로 연구 번역서인 그 비켄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는 완벽주의자인 비켄슈타인의 작품이니만큼 쇠를 거듭할 때마다 지금 이제 5쇠를 준비 중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수정에 수정을 가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켄슈타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천하의 러셀도 두려워했던 비켄슈타인이니까요. 제가 받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 애정이 가지만 비트겐슈타인 번역서에 대해서만큼은 비트겐슈타인이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철학자의 길을 걸어왔고 또 여전히 활발하게 철학적인 작업들을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실까요? 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더군요. 철학의 경우 세상에 대해, 주변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던지는 물음이 이 두드림에 해당하겠죠.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사람한테 길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나갈지는 각자 처한 상황과 운명,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거고요. 만약에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길은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린다는 말씀이 이상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철학의 길로 나선 분들 또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길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부도자라는 표현의 문자적인 뜻이죠. 그런데 부도자는 횃불로 길을 밝히는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자신을 던질 만한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고요. 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철학을 택한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시에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들이 좀 가족적으로 말리셨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죠. 저는 철부지여서 그냥 앞만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끌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신내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못하게 막 박았으면 아마 가출을 하거나 비틀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부모님께서 벌벌 떠시긴 했지만 저를 막지는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마다 철학에서 길을 구하고 길을 열어보시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 유석 씨와 제가 그 공들여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서 다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와 유석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여의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즐겁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족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얼마나 많이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는 하느님만이 알 겁니다. 제가 그 12번의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 후회한 적도 좀 있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제가 속해 있는 대학교의 그 강의 그리고 학사 업무하고 어떻게 같이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보는 외부 강의인데다가 또 제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낯가림도 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거짓말을 하면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하나하나 다 그 절차와 단계를 밟아서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데 그 시간과 공력이 엄청 많이 들더군요. 아마 유석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도중 한 차 있을 겁니다. 둘이서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 성천 아카데미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 각자 그 몸담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자기 나름의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지식 나눔을 한다는 것은 그 저의 커피 세트로는 분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저는 그 새로운 체험을 했고요. 이제 끝나는 놈이어서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그 도와주신 유석 씨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를 도와준 분이 유석 씨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종원 님도 이 성천 아카데미의 유튜브 영상물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이 작업 또한 저도 처음 관여해보는 작업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일도 그것도 다 그 윤수민 선생님을 포함한 저희 네 사람이 다 검토를 해서 올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작업들을 12주간 끊임없이 해요. 아마 제 추측인데 이종원님도 지금 거의 탈진 상태, 체력이 바닥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윤수민 선생님도 우리 네 팀의 총괄적인 지휘자이죠. 윤 선생님도 여러 가지 일로 저희를 도와주고 특히 수강하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나눠 받으신 이 내용들도 윤 선생님께서 다 일일이 오늘 아침까지, 오늘 오전까지 편집을 하신 내용이고 물론 이 편집물도 저희 네 사람이 다 관여를 해서 그야말로 간신히 만들어요. 저희가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아주 용을 써야만 일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에게 느꼈습니다.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끝으로 여러분께서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개, 한 학기 동안 같이 했던 소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세 분에게 감사합니다. 네, 오봉호 선생님. 이제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느낀 건데 교수님이 그 비트겐슈타인을 그 연구를 하시면서 비트겐슈타인 닮은 그런 완벽주의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강의를 하시면서도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그 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뿐만 아니라 이 동양적인 여러 가지 그 사상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시면서 그 철학적인 그 지평이 넓어지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비트겐슈타인 학자로서 이건 뭐 상당히 이제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세계적인 그 학자가 되신 것 같은데 교수님만의 고유한 철학 세계 그것은 그 뭐 샤머니즘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그거 빼고는 별로 제가 뭐 느낀 게 없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그 교수님만의 새로운 그 철학 세계 내지는 이론 철학 이론 그래서 새로운 그 경지를 개척하실 그런 그 생각은 없는지 그러니까 남 것만 계속 뭐 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까지 그 한국에 뭐 옛날부터 이제 저 뭐 오랜 생활 지나면서 그 인류 문명에 뭐 크게 기여를 했거나 뭐 좀 그 저 뭐 세계적인 그 각성을 준 그런 위대한 그 철학자나 과학자 뭐 이런 게 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 뭐 가까운 동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는 있는데 그 비슷한 문명과 그 수준도 뭐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근세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근대화가 늦어졌지만 우리가 결코 뒤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뭐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를 못했는지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점이 어떠신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뭐 그 간단한 질문인데 카프카가 이제 그런 말 한 적 있죠. 그 책을 읽다가 그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되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하셨는데 그렇게 그 번쩍나는 정신이 번쩍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 책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세 질문도 아주 그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 자신만의 독창성을 앞으로는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출간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권을 저희 작은 아버님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승종아 이제는 너도 늘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무 그 적확한 말씀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경우를 봐도 니체가 대학에 있을 때 쓴 책이나 글과 니체가 대학을 그 나온 뒤 스스로 삿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너무 그 학자로서의 그 편집 폭발을 일으켜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바젤 대학에서 섣불리 나왔는데 그렇든 니체가 그 야인이 된 다음에 내 그 책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똑같은 니체가 즉 그 대학 안에서 있을 때 책은 저도 제게는 좀 지루했습니다. 답답하고 아마 뭐 승진이나 재임용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포맷에 맞춰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본인의 아래태가 완전히 만개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이프 부족함이 있었는데, 야인이 된 다음에 니체는 뭐 고칠 게 없죠. 어마어마한 그 자부심과 그 모험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아래태를 마음껏 뽑는 진정한 니체이죠. 다만 아쉬운 거는 다 자비로 출판을 해야 될 정도로 교단에 있을 때와 교단을 나와서 야인으로서의 니체는 그 대학, 그 독일 사회에서 철저히 이렇게 소외된 그런 뭐 아픔을 겪게 됩니다. 뭐 본인이 자청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대학에서의 정년 퇴임을 내려놓고 있는데, 저는 그 정년 퇴임 한 뒤에도 계속 철학을 그 정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체처럼 불가분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저의 사유를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좀 깊이 있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적인 철학이 싹이 트지를 못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한중일 삼국이 다 큰 그 단절을 겪었죠. 아편 전쟁으로 회상되는 동과 서의 그 충돌에서 동양이 처참하게 깨지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그 타의에 의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그 위기 상황이 도래했고요. 그러한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의 100년은 너무나 험난하고 끔찍한 그러한 격변의 시대였고요. 이제야 이제 우리 사회가 정착이 되면서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갯짓을 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국가의 생산력, 그 다음에 국가다움이 갖추어진 다음에 인문학의 싹을 트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우리의 그 선배나 선조들께서는 우리가 이만한 사회에서 그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에서 대약진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셨던 박인훈 교수님, 그리고 김홍여 교수님, 이런 분들이 뿌려놓은 아주 중요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잘 그 읽어서 왕복을 그림에서 보았던 거대한 편백나무를 이제 피워내야겠죠. 그건 이제 저를 포함한 그 다음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국의 그 앞날에 대해서, 한국에서 철학의 앞날에 대해서 그 낙관합니다. 지금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 해도 저는 그렇게 비관하지 않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고 그것을 그 좋은 방식으로 잘 만개하게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작업에 이 성천 아카데미에서의 그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내다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카프카가 말했던 그런 그 독서를 통한 위대한 체험의 예들이 있느냐 라는 게 이제 박보경 선생님의 세 번째 질문인데, 저는 그 예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강도의 차이가 저의 경우는 돌이켜보면 제가 티네이저일 때, 즉 사춘기 때가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제 체험을 돌이켜보면 폭격 맞은 상태, 혹은 신들린 상태, 제 자신이 거의 미쳐버린 정도였는데, 저는 이러한 그 엄청난 체험이 그 당시에는 평생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은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아마 장애 역할을 하는지 그 임팩트가 그 과거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많은 것을 배우고 깨치고 합니다. 이런 모든 기회를 준 선천 아카데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책님의 코멘트 말씀하시죠. 네, 조병훈 이사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 마이크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서 처음 들었고 사람들도 처음 들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용을 쓰면서 철학적 탐구도 빌려가지고 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또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해서 해석했는데 그건 제 이해에 너무에 있어서요. 그 어느 책, 특히나 어느 철학이라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미나 어떤 이제 언어가 발화될 때 그 낱말의 언어의 그 뜻이나 그 의미나 그런 것이 뭐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해석과 의미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그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삶의 양식과 자연사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철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 끝났고 질문은 아니고 제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서랑 공부한 거를 보면서 찾아 나가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것보다 두 번 선생님이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지 처음부터 저는 그게 정말 처음부터 너무 이런 기회와 두 분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었고요. 내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고 좋은 답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는 100%가 아니라 50%도 못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답하는 이런 그 문답형 이거 저 스스로도 그냥 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왜냐하면 뭐 친구들은 수다 떨기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우리를 계속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본적으로 또 두 번째는 감사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과 교수 선생님 두 분 선생님들의 그 말씀하시는 태도나 어조 이런 거에서도 제가 많이 배우고 좀 감동도 받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연구하시는 학문의 통섭이라고 합니까? 그런 뭐 음악, 미술 이런 총체적으로 철학 분야에서는 동서양의 철학을 넘나들면서 크로스오버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학문하는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집에서 놀고 책을 보고 뭐 이제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석 선생님.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성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은 강의도 시간이 갈수록 흥미진진하게 참 심오하게 해주셨으면서도 또 책을 아주 쉽게 참 책을 써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윤유석 조교님들 정말 참 감사하고 지금 강단에서더라도 정말 그 훌륭한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정말 참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그 철학도이신데 성황의 길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도 좋고 근데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 저는 저 말보다도 쓴소리 하는 게 제일 많아서 사실은 그 이 강의 내용이 좀 박사 과정 중에서도 비트겐슈타인 전공한 사람 정도가 들어야지만이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철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렵고 구체적이고 학문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조금 너무 오바,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오바 그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순경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하는 그 전반적인 흐름은 느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 부도자의 길을 철학의 길을 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러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철학을 하려다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도 많은데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철학과 교수님들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순경 교수님처럼 그 정도 학문의 구도의 길을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강의에 휘말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순경 교수님을 만나고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씨가 말씀해 주시고 집에 가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12강 동안 이어진 저희의 철학의 길은 강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학 자체는 여전히 우리 앞에 열린 길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길 위에서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각자가 철학의 길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그 확장 철학의 길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또 언젠가 만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